경종, 조선의 왕이 겪은 비극적인 운명을 아시나요? 그의 삶은 과도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그는 기본적으로 비만이었으며 생애 내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신경병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밤중에 혼자 방황하며 벽에 대고 중얼거리는 모습은 그의 깊은 내면의 고통을 드러냅니다. 왕위에 오른 후 끊임없는 정치적 압박은 그를 더욱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목격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장희빈이 정치적 음모로 인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이 사건은 그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평생 동안 그의 심신을 괴롭혔습니다.